있어. 보시죠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오랜만에 자취방 왔거든요. 근데 진짜 집이 개 더럽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빠라빠라람 빠빠빰빰 빠빰빰빰 빰빰 빠루밤 빠밤밤 빠라라람. 아, 뭐 빨래 정도는 뭐. 이거는, 아, 저 빨간색은 저 팬티네요. 네. 빨래는 일단 다 돌릴 거예요. 오늘 싱크대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네요. 집에 비해서. 나구나. 안녕. 반가워. 자, 간편하게 여기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. 풀샷. 지금 저희 집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? 이 상태로 방송을 하진 않겠죠? 네, 바로 청소하는 방송을 할 거예요, 오늘은. 오늘은 자취방 청소하기, 영둥이 자취방 청소하기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집 청소를 안 할 것 같아요. 유튜브를 찍으면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. 우선 청소하기 전에 에어컨부터 틀어줍니다. 존나게 덥거든요. 자취방이 효율 단계가 5등급이에요. 제 내신 등급보다 낮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청소는 끝이 났거든요. 집이 더럽진 않다 이 정도로 청소는 했는데,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자. 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모자들이 이 밀짚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죽 모자, 시바견, 강아지 멍멍이, 비니, 빵 모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원래 여기다 모자를 걸거든요, 여러분들. 나와봐. 원래 모자를 이렇게 거는데 여기 벽에다 해서 얘가 떨어져요 자꾸. 그래서 지금 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. 나 근데 진짜 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집에다 둘 공간이 없어 모자는. 네,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벽에 지금 그 떼어진 자국들이 있어요. 이 본드, 이거 지금 본드거든요, 본드. 이 라이터와 후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후크라 그런 거 맞나? 후크 선장에서 이거 후크, 그거 후크지? 이용표. 네, 아무튼 이거를 이용해서 저 본드를 녹이고, 오, 야, 좀 세다, 얘는. 본드를 녹이고, 이걸 붙일게요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잠깐만, 이게 아닌데? 야야야! 미친. 거꾸로 붙였어요. 아, 종이 다 떼졌어, 어떡해? 아, 이게 불안해! 멋있지 않아? 그냥 이렇게 살까요? 이것도 약간 힙합? 약간 힙합이네.
여러분들, 그렇게 더럽던 집이 드디어 이렇게 청소가 되었습니다. 인형들도 많이 있네요. 아, 그리고 침대 위에 저거는 핸드폰 거치대인데 저거는 야동 볼 때 쓰면 좋아요. 이제 옷들도 없어졌고 이 재활용이랑 여기 재활용 한 마리 더 있네요. 얘만 치우면 될 것 같네요. 네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집 청소를 해봤는데 동영상을 켜서 청소를 하면 좀 더 빨리 청소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동영상을 켜고 치우면 뭔가 빨리 치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취미 삼아 찍든 뭐 하든 했든 뭐 알아서 하시고 수고하세요. 네.